반갑습니다. 자동차의 모든 것 카맨의 쇼미더머니입니다. 오늘은 시작부터 테스트 운전. 오늘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. 2009년식 주행거리는 30만 정도 운행을 한 BMW 3시리즈. 연료는 디젤이고요. 얼마 전에도 영상에 나왔던 그 차량입니다. 오늘 입고하신 이유는 하체 소음. 하체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. 엄청 커요, 소리가. 박살을 내는 소리 막 우당탕 우당탕 우더덕 우더덕.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달리면 특별한 소리는 나지 않지만 길이 안 좋은 막 비포장길 같은 데를 가면 하체에서 빨그락빨그락 뜨그럭뜨그럭 떠그럭떠그럭 막 이런 아주 큰 굉음이 납니다. 방지턱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롤링도 심해서 흔들거리는 그 떨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지금 멀미가 날 정도예요. 아우 지금 속이 안 좋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소음만 잡아달라고 하십니다. 근데 소음을 잡으면 승차감도 동시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제 느낌이 그래요. 이 소음이 보통 소음이 아닙니다. 제 생각에는 10분 정도만 운행을 해도 옆에 분은 굉장히 멀미가 심할 거예요. 어우 흔들거리는 이 진동 소리가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달려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 소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하시죠. 아 운전만 해도 멀미 날 것 같아. 멀미 안 내? 아무래도 이 소음은 하체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스테빌라이저 링크와 쇼바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. 저희 점검 결과를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커버를 탈거하겠습니다. 스테빌라이저 링크와 부싱 먼저 교체하겠습니다. 현 차량의 스테빌라이저 링크와 부싱의 작업은 매우 쉬운 편입니다. 이쪽은 완전히 죽었네. 아까 소음이랑 비슷한데? 형! 어? 형은 오늘도 포터야? 야 시끄러. 야 너는 BMW 하고 있고 로봇은 벤츠 하고 있고 나라도 해야지. 나 놀게요. 포터는 포터 된단말. 그리고 너네가 포터 싫어하고 피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. 뭔 소리 하는 거야. 형이 스위치를 안 하니까. 형이 스위치를 안 하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하는 거지. 진짜 형하고는 손발이 전혀 안 맞아. 진짜 술 먹을 때만 빼고는 진짜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아. 안 되겠다 형이 오늘 수아 오늘 또 소화 한번 맞춰보자고 저녁에. 그럴까? 뭐 먹을게? 일단 생각해봐. 아싸 오늘도 꼬부술 먹는다. 이 링크는 좌우가 있습니다. 그걸 조심해야 돼요.
빨리 해. 지금 예약해놨단 말이야, 백수. 백수? 어, 얼렁 해.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, 손은. 우리 둘만 가는 거야? 그럼 둘만 가야지. 카메라 데리고 가면 안 돼. 그래도 카메라에 가면 카메라에 실감 내주니까 돈 붙잖아. 야, 차라리 내 돈 내고 말이야. 잔소리도 기싫어서 귀찮아. 아, 야, 우리 둘이 편하게 먹어. 알았어, 형. 빨리빨리 써둘게. 빨리빨리. 내가 최대한 빨리 할 테니까 형 뒤에서 배터리 하나만 갈아줘요. 지금 작업하고 있는 쪽은 운전석 쪽입니다. 어, 이제 나온다. 작업 완료 후 테스트 운전. 작업은 어제 저녁에 다 끝났고 지금은 그 다음 날입니다. 벌써부터 승차감이 좋아졌는데요. 전혀 롤링도 없고 소음도 안 납니다. 앞쪽 서스펜션 상태는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방지턱도 넘어보고 노면이 안 좋은 것도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. 방지턱을 넘을 때 소음이 났었거든요. 오, 방지턱을 넘을 때 소음이 나지도 않고 진동도 없습니다. 승차감 좋고요. 그렇지, 이렇게 이 정도 승차감은 돼줘야 차를 이제 타지. 그전에는 정말 멀미가 날 정도였어요. 애프터 제품을 사용했는데 부품값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. 국산차랑 일반 차이가 안 나요.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가. 이제 노면이 안 좋은 것을 달려보겠습니다. 소리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. 아무 소리도 안 나요. 아무 소리도. 와, 이래야지, 이래야지. 오, 뒤쪽 서스펜션은 마음에 안 드는데요. 앞쪽만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소음만 말씀하셨는데 승차감까지 더불어 좋아졌습니다. 진짜 승차감에는 쇼보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. 가성비가 좋은 거를 따지면 엔진에는 엔진 마운트가 있고 파츠에는 쇼바가 있습니다. 작업 후에 확연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고객님께 차량을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맨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저희 얘기 들으면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또한 승차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쇼버를 추천드립니다. 투자하신 만큼 만족도도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. 로봇트! 어, 형. 나 어제 가젓지 형이 백숙 사줬다? 나만. 왜? 나만. 저랑 카멘 형은요? 나만. 나만 사줬어.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응? 특별히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. 너한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았어. 너는 방송국이니까. 와, 정말 인간 같지도 않네요. 나만. 와, 좋은 건 둘이 다 처먹고. 아, 와, 죄송합니다. 아, 우리 둘, 좋은 건 둘이 다 먹고. 형, 트형, 형이 사람입니까? 너무했네. 제 입은 주둥입니까? 야, 서운합니다. 아, 저 왜 이렇게 입이 싸가지고. 아니요, 아니요, 오해하지 마. 그거. 이렇게요?